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수많은 어떤 고난과 또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교가 일어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존립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에는 무명의 사람들도 열거되어 있는데요. 35절 하반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죽도록 두들겨 맞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도 팔다리를 늘리는 고문대에 묶여서 사지가 찢겨지는 고문을 당했는데 거기에 또 고문관들이 몽둥이나 가죽 채찍으로 그들의 몸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심한 고문과 또 채찍을 맞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우리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이들이 다 그 믿음 또 그 구원을 지켜낸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과 그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큰 파도에 또 쓸려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내려 떠나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것은 1장을 요약하고 또 2장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1장 4절 이하에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흘러내려가지 않고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냐면 만유의 상속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맨 앞에 서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맨 앞에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장 앞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은 가장 많고 가장 센 바람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픈 자리가 맨 앞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또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맨 앞에서 그런 고난을 모든 고난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지나야 영광이 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며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맨 앞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무서움은 역시 죽음이죠. 사람들이 말로는 죽고 싶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큰 구원,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유념하여 견고하게 붙들므로 그 어떤 비바람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비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비바람과 태풍이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또 우리의 고난 너머에 찬란한 빛난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영광과 승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또 견디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앞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 이 큰 구원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겹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력유통 충만하심이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영광과 존귀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